この方が健診堂さんですか？私どもはお客様のお名前だけでお顔までは分かりません。健診堂、その方私たちの旅館に長期滞在されてる方じゃない？旅館の名前は何ですか？저를 찾아오신 용건이? 켄이라는 남자를 찾고 있어요. 켄짱이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건가요? 아니요. 어떤 사건에 참고인으로 만나려는 거예요. 켄짱이라고 부르시는 걸 보니 많이 가까우셨나 봐요. 아니에요. 그저 요양차, 여관에 머물다 가신 손님일 뿐이에요. 혹시 어디로 간다고 말하진 않았나요? 아니요. 남긴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혹시 이 사람인가요? 아닌데요. 그럼 혹시 이 사람인가요? 아니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報告しなくてもいいんですか？あなたは余計なこと言わないで。次来たら今度私がやるから。はい。기다리는 나를 왜 모르시나.
누가 왔어? 아니. 다달이 보내주는 돈은 모아두고 있어. 그냥 쓰시라요. 너 장가 들면 그저 시계랑 옷감이라도 사는데 버텨야지. 장가는 무슨 일 없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너 그저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야. 조만간 일 때문에 멀리 떠납니다. 그 일만 잘 마무리되면 좀 더 편히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받으시라고요. 돈입니다. 어머니, 아무 걱정 말고 건강하시라고요. 중원아! 저 어딜 가든 몸 조심하고! 누구 회사? 자네, 박철령을 죽인 게 아무렇지 않은 모양이구만. 특수전사령부에서 자네를 훈련시킨 게 박철령이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처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개인적인 원한이라도 있어서?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던, 제가 존경했던 분입니다. 하지만 혁명에 방해가 되는 순간 오로지 공화국만 생각할 뿐 사사로운 감정 따위는 없습니다. 그래, 혁명을 위해선 혈육이건 친구건 방해물을 남겨둬서는 안 되지. 회담이 아마 다시 진행될 기야. 이렇게 빼면은 자네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질 기야. 동북아 정세를 예측할 때는 한반도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한반도를 마지막으로 끝내죠. 미중 간 군사 완충지가 한반도에 걸쳐있는 동안에는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굴레 같은 거겠죠. 빙빙 돌리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을 하시지. 통일준비위원회 반대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난 사실 이 북한이란 나라 뭐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아. 국민은 기아에 시달리고 정치는 왕조 시대로 퇴보한 실패한 국가일 뿐이지. 우리 국민 대부분, 특히 젊은 층은 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면서 자랐어.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 독일식 흡수통일이야. 사회주의로 세뇌된 수백만 명의 집 없는 남미들이 생활 보장을 요구하면서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는 것. 그들에겐 그게 바로 공포라고. 통일을 경제적 수치로 판단해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힘들어도 이루어야 할 가치라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최근 어떤 통일 대비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북의 인구 이동이 일어났을 경우 그 최대 100만 명 이상의 결핵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핵뿐만이 아니라
기타 후진국 감염까지 합치면은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지. 통일준비위원회가 바로 그런 문제들의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거 아닌가요?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자는 얘기야. 전 어떻게든 이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NSS에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그래. 하긴 뭐 나는 허수아비 국장이니까 두고 보는 수밖에. 왔냐? 네. 일본서 완전히 허탕친 것 같진 않다. 네가 찾는 그 남자 이름이지? 예. 그 남자가 그 장소랑 연관이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근데 이 딴 글자들은 이건 뭐지? 이 회담 장소, 공항 이게 뭘 뜻하는 걸까 이게? 응? 코드 좀 적어주세요, 실장님. 오케이, 알았어요. 가, 고맙다는 말은 들은 걸로 할게. 고마워요, 실장님. 또 엎드려 절 받았잖아, 이거. 애인분께 선물할 걸 찾으시나요? 아, 아니요. 어떤 용도의 선물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아, 그냥 친구인데 요새 힘든 일이 좀 있어가지고 기운 내라는 의미로 선물이나 할까 해서요. 젊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런 건 어떠세요? 이쁘다. 괜찮네요. 이걸로 주세요. 포장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너무 화려하지 않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좀 같이 포장해 주세요. 네. 친구분께서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일본에 아이리스 안가로 추정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어 있었지만 몇 가지 성과는 있었죠. 박철영이 사라진 호텔과 안가에 남겨진 흔적에서 켄이라는 남자 이름이 반복돼서 발견되고 있어요. 그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켄? 박철령이 사라졌고 켄이라는 남자가 아이리스라면 박철령은 이미 죽었을 거야. 왜죠? 사실 박철령은 오랫동안 아이리스의 보습 대상이었지. 정거 유능했으니까. 하지만 공화국에 대한 충성심과 평화에 대한 이상이 큰 만큼 박철령은 아이리스의 성가신 존재가 돼버린 거야. 말해보게 자네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뭔지. 켄이라는 남자가 혹시 정 팀장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황당하죠?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때론 본능적인 느낌을 믿어보는 게 나을 때도 있어. 아이리스 은신처에서 발견된 화이트보드에서 복원된 글씨를 찾아냈어요. 에어포트 A와 컨퍼런스 로케이션. 아이리스는 멈출 생각이 없어. 조명호 전 대통령 위험해지겠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FA팀 회의 소집해. 대테러 관련 다른 팀들에겐 상황 전반에 대한 서포트를 지시했어. 일단 회담장 사전 점검은 지수연 팀장과 서현우. 네,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북쪽 대표단 명단 분석, 수행원들에 대한 사전 조사 병진. 네. 그리고 그들의 최근 3개월간 접촉자 리스트, 그리고 이메일까지. 그건 지연이가 조사해서 병진 파일하고 합쳐서 제출. 시호교 영민은 경호처 회원들과 합의해서 지금부터 조명호 대표를 24시간 밀착 경호. 3교대 일정으로 경호처와 조율하겠습니다. 위 팀장하고 진화한 상진, 상황실 지원팀은 회담 기간 동안 위성 스케줄 최대한 확보하고 준비해줘. 네, 알겠습니다. 이번 회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느 정도 알고들 있을 거라고 생각해. NSS는 이 회담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거야. 헝가리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나선 절대로 안 돼.